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는 이제 인구가 150만 명으로 예상을 하면서 현재 인구가 110만 명이 넘어섦으로써 특례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리고 도로 교통, 신도시라든지 대규모적인 이런 산업단지 주변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은 이제 생거 진천 사후 용인이라는 우리 옛말에 살아서는 진천이고 죽어서는 용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생거 용인, 사후 용인,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이라는 용인시 부동산 투자, 그리고 경강선 철도라든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제 용인시 처인구에 은하삼CC가 있는 옆에 바로 대우 푸르지오 더원 클러스터 아파트가 이제 좀 있으면 분양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시 인구 150만 명 예상에 경강선 연장 사업 급물살을 타고 국가 3단, 쉽게 말해서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와 그리고 원산면의 SK 하이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이러한 국가 3단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기대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덩달아서 호황을 이루고 있다는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 인구가 증가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도로의 철도에 있어서 신설 역세권, 그리고 돈딜 땅의 조건에 있어서 바로 산업단지 주변이라든지 신도시 개발, 그리고 신설 고속도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은 돈딜 땅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글로벌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시에 교통 호재가 더해지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 내 신규 분양단지를 통해서 미래 가치를 선점하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올 상반기 공급을 앞둔 아파트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냈던 용인시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시의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국가 3단이 조성된 이후에 용인시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경강선 연장 사업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경강선 철도, 총 연장 길이 40km에 해당이 되고, 종전에는 삼동역에서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경기도 광주에서 출발을 해서 에버랜드, 그리고 이동 남사,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쪽이고 남사까지 연결되는 바로 이 경강선 연장이 하루빨리 이제 건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용인시와 또 광주시에서는 경강선 연장 노선에 대해서 깊숙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사업비 총 2조 3천억을 들여서 경기도 광주부터 용인시 처인구까지 40km가량을 복선철도로 잇는 사업이 되겠고요. 광주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특화 신도시 등을 지나다 보니 향후 반도체 국가3단 조성 이후 인구 증가, 원활한 물류 등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경기철도의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데 특히 제가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경기 남부의 반도체 철도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철도 중에서도 경강선 연장을 주목하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그 주제가 되겠는데, 경기 남부 반도체 철도 계획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지금 아주 물살을 타고 열심히 지금 연구 중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와 경강선 연장 사업 등 국내를 떠들썩하게 하는 개발 호재가 계획되어 있다 보니 용인시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1분기 아파트 가격이 0.14% 오르면서 수도권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역시 1.59% 급등하며 수도권 평균인 0.56%의 3배 가까운 오름폭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여기 45번 도로 이제 4차선에서 6차선, 8차선으로 확장이 될 것이며 45번 도로에 은하삼 CC가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700세대의 이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5월 말에 여기 나와 있는 1,681세대의 은하삼 지구 대우 프루지오 더 그 원 플러스 클러스터가 더 원 클러스터가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렇듯이 용인시가 겹경사를 맞으면서 용인시 처인구를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 용인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용인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시작하는 용인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는 은하삼 컨트롤그룹 은하삼 CC 있는 인근인 용인시 처인구 남동 1원이죠. 은하삼 지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3,700세대 대단지로 조성되고 이 중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1 블록 1,680세대 가구부터 먼저 분양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A1 블록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 14개 동에 총 1,680세대가 이번에 5월 말에 분양이 되고 동천역 주변에 모델 하우스가 지금 조금 있으면 개관될 예정이니까 용인 프루지오 원크러스트에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아주 이슈가 있는 그러한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아파트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물론이거니와 용인시 부동산 투어 및 현장 답사를 실시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 투자 전략도 변해야 되듯이 부동산 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 강의와 현장 답사를 실시를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고속도로 발표와 경강선 연장, 동탄 부발선 발표로 해서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용인, 평택, 안성,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혜지를 직접적으로 발로 밟아보는 바로 토지 투어 및 현장 답사가 되겠습니다. 답사의 일정은 용인시 양지면 반도체 배후 신도시를 분석을 하고 42번, 45번 도로와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삼성반도체,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원삼 SK 반도체 그리고 돈이 되는 땅, 물건을 소개하는 그러한 토지 답사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2024년 5월 12일 일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토지 투어 및 현장 답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현장 투어 비용이 점심, 그리고 교통비와 자료비를 포함한 그러한 내용을 총 포함해서 7만원에
그 답사 비용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요 밑에 사진은 삼성 반도체를 토지 투어를 한 그러한 그 인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삼성 반도체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쨌든 그런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토지 투어 현장 답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 푸르지오 원크러스터 아파트는 경강선 연장 계획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국지도 57호선 연장 계획, 세종 폭천 고속도로가 추진 중이라서 광역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서 기존의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이순환 고속도로, 광역교통망을 비롯해서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용인중앙시장역도 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산업 반도체 클러스터의 직접적인 수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중심에 놓고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점이 단연 돋보이는데, 이동 남사업 일대에 바로 여기죠. 소부장 단지가 150여 개, 펩 공장이 6기, 총 6기 펩 공장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지을 계획이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의 220만 평에 무려 600조 가까이가 이 주변 지역에 투자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상 투자 금액만 360조, 그리고 48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직간접 고용 효과도 192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속도전을 강조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겨가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첨단산업 육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심포지엄을 열리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보고 계십니다. 또 원산면 일대에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면서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입해서 126만 평에 총 4개의 펩공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기 펩부지는 35% 이상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용인 원삼 SK 반도체 4개의 팩공장과 50여 개의 소부장, 그리고 아파트와 또 이주자택지, 근린시설용지, 또 상업용지가 있는 쪽이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인 푸르지오 원크러스터는 이들 양대 반도체 크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에 자리합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크러스터 국가 3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옆에 자리를 잡았고,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일반 3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45번 도로에 이쪽에 이번에 그 1680세대가 분양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1블록.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2단지, 3단지 분양 예정으로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용인 역북 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서 이마트, CGV를 비롯해서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이 가깝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되어 있고, 은하상 지구 내 도서관 및 체육시설, 근생시설도 들어설 예정이고, 경안청 수변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일부 세대에는 우수한 경치를 자랑하는 은하삼 CC 조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에 주목하는 바로 용인 푸르지오 원크러스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지역 내 수요는 물론 수도권 곳곳에서 미래 가치를 내다보는 이러한 고객들의 분호가 꾸준해서 분양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인 프로지오 원 클러스터 아파트에 그러한 그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 바로 그 동천역이죠. 그 부근에 들어설 예정이고 5월 오픈 예정인 용인 프로지오 원 클러스터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연구소는 용인 반도체 그리고 그 주변의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토지라든지 아파트 토지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그 연구소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 투어 및 현장 답사 이런 내용도 있고 부동산 투어와 현장 답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5월 12일 이번 주 일요일 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경강선 연장 그리고 앞으로 용인시 인구가 150만 명 예상해서 그러한 국가 3단의 시너지 효과 경강선 연장 사업 그리고 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영향으로 인해서 용인시 일대의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서 호황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